반가워. 안녕하세요.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. 네. 우리 예은이를 선생님이 좀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너 생각과 네 마음이 좀 궁금해서. 선생님은 예은이의 생각, 마음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, 지금부터. 엄마는 예은이의 마음을 어떨 땐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많이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. 엄마는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 생각이 안 나요. 엄마는 네.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도 많거든.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해요, 이거야.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아직도 하고 있니? 그러면 조금 전에 꺼냈어요. 뭐 이런 거 있잖아. 예은이 나름대로 그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이유 없는 건 없잖아. 네. 들어보자. 일단 안 혼나야죠. 엄마가 무서우니까. 그러니까 뭐라고 혼을 내시는구나. 혼이랑 화 같이 내시는 거예요. 똑같이 두 개를 다. 네. 어휴, 더 무섭네. 혹시 기억나는 상황이나 사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? 영화를 보면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? 아,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, 이렇게? 네. 그다음에 엄마 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. 더 그러면 핸드폰 뺏어버릴 거라고. 그러셔서 제가 필사적으로 막죠. 그러면 엄마가 그냥 나가 하면서 제 물건을 던지고 방에서 쫓아내버려요. 방에서 나가라고? 네. 그럼 이제 우리 예은이 마음은 어때?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렇게 사소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좀 밉죠.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제주도로 간 이후부터는 예은이가 엄마랑 더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. 그리고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한다. 그래? 그런 면이 있나? 아니, 30통 전화한 적이 없죠. 전화한 적이 없어. 있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렇지. 뭐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.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. 그럼 계속 전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받을 때까지? 네. 그러니까 엄마랑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. 네. 엄마가 제가 독립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제 생각에는 저희 반에서 제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아, 독립심이 많은 편에. 야, 너무 다른데? 완전 달라.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예은이하고 예은이 자신이 보는 예은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. 그럼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? 예.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. 왜?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? 뭐 오늘 급식 뭐 나왔니? 이런 얘기를 하지. 뭐 너의 마음은 어떠니?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. 예은이는 정말로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? 솔직히 나 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되게 뭔가 작은 사소한 거에 예민한 것 같은데 이거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와 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. 네.